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부법 특강 미라클, 저는 EBS 과학탐구 강사 요한준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저귀의 과학탐구 공부법을 안내해주기 위해서 저와 또 아주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오실 텐데요. 네, 우리 물리 좋아하는 친구들 여기 오셨죠? 네, 이론 물리학의 거장이시죠?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만나 뵙네요. 아, 여관정 선생님도 이렇게 만나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반가워요. 아인슈타인. 아, 반갑습니다. 이시전에 이 자리에 아인슈타인 네. 못지않은 네, 엄청난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괴짜로 불린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이 올라와야 저희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아무리 네네. 저희들이 얘기해 주는 공법이 좋다고 해도 학생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불편한 점들, 공부에 어떤 어려운 점들을 이 시간에 가감없이 올려주시면 저희 우리 정선생님과 제가 함께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오늘 학생 여러분들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가는 그 기쁨을 오늘 만끽하시기 바랄게요. 네, 공부법 특강 미라클 과학탐구 공부법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얘기할 거는요, 우리 과학탐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선생님, 그죠? 맞습니다. 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과학탐구의 중요성,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이 과학탐구는 사실은 국영수에 비해서 50점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결국은 작년 2016학년도 수능에서도 과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정도로 굉장히 대입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탐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선생님? 여기 지금 들어온 친구들도 아마 그런 과탐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뭐 온라인 제자들 중에서도요. 과학탐구 때문에 과학탐구에서 좀 소홀했다거나 아니면 좀 등한시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한 친구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지금 질문들 올라온 거 잠깐 보니까 예. 조영규 학생 이런 글을 올렸네요. 과탐 어려워요. 네. 이상진 학생 난이도가 유유 이렇게 올려놨네요. 그죠? 네. 결국은 과탐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려워졌다는 걸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과탐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과탐을 공부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학습법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우리 학생들이 과학탐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네. 저희가 차트를 준비했죠? 그렇죠. 그 차트를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과학탐구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낱이 한번 밝혀보도록 하죠. 네. 네 가지 준비했습니다. 1번부터 할까요? 4번부터 할까요? 4번부터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긴장감을 약간 좀 네. 조성하는 게. 선생님이 뜯어보겠습니다. 4번. 네. 짜잔. 과학탐구는 국영수에 비해 비중이 작다. 야, 아, 이... 여기 지금 들어온 친구들과 저희들은 굉장히 지금 불쾌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이거 아마 네. 그 과학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기분이 좀 나쁘실 것 같아요. 국영수에 네. 비해서 비중 이거 너무 극단적인 대인데요. 적어도 네. 수학 다음은 과탐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제는 있습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아,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하고 탐구는요, 우리 자연계의 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고 진행이 되셔야 뭐 수능뿐 아니라 수시 지원에서도 아, 그럼요.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합이 수학하고 과학탐구다. 그럼요.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시대 흐름 한번 보세요. 예, 얼마나 이 과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 인공지능 들으셨죠? 예, 그럼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학 비중 높습니다. 오해 푸셔야 됩니다. 진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과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짜잔. 과학탐구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 네네네. 과학탐구도 암기 과목일 수 있다. 아, 네. 암기 과목일 수 있다. 네, 왜냐면 네. 이제 이게 30분 동안에 20문제를 푸는 시험이다 보니까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숙달하게 되고 네. 암기가 되어야 3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헷갈리는 개념, 그렇죠. 또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 암기를 바탕으로 한 이해 과목이 과학탐구다라고 합니다. 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한 과목하고 또 한 과목, 과목별로 공부한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이게 한 과목을 끝내고 나서 다음 과목을 한다? 아니 이게 무슨 뭐 세트 메뉴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행해서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뭐 저희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성공 사례, 성공한 우리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두 과목을 병행했다라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가령 제일 선택한 경우에 월, 수, 금 공부하고 제2 선택은 화목, 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병행해서 공부를 네네,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도 지금은 일단 두 과목 선택을 하셨으면 꾸준히 같이 병행을 하시고 맞습니다. 이제 9월 모평 정도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선택과 집중이 그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번 보죠. 오해 자, 첫 번째. 가장 많은 오해가 뭘까요? 과학탐구는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해도 오른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오해가 가장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여름방학이면 선생님 불과 100여일 남겨놓은 상황인데 그렇죠. 곧 수시 원서 접수도 해야 되고요. 그럼요. 굉장히 네.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안감이 엄습해올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에 저하가 와요. 네. 자, 결국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서 문제를 푸는 기간, 파이널까지 푸는 기간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볼 때는 아, 여름방학 후회한다?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요거는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름방학 때까지 공부를 안 했다면 당연히 여름방학 때부터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언제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는 친구들이 여기 대부분일 텐데요. 지금 네 미리미리 여러분들 안나연 학생 네. 과탐은 미리미리 아 좋은 표현이에요. 좋습니다. 수학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꼭 좀 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글을 좀 올려주고 있는데요. 저희끼리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글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얘기를 좀 들으셨는데 혹시 질문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질문 몇 개 보고 다음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진이가 하나 질문을 올렸네요. 올렸습니다. 이상진 학생이. 선생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학탐구 개념 완성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완성의 끝, 개념 완성의 끝을 얘기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완성을 개념 완성을 지금 하고 있다. 개념을 공부하고 예, 있다라고 있다. 한다면 네. 상반기 최소한 6월 우리가 모의평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개념을 상반기에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개념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네. 지금 당장이라도 개념 공부를 시작을 하셔서 하루라도 좀 앞당겨서 개념을 한 바퀴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여서 완성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평 전에는 개념을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6월 모의평가 전까지는 개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사이에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우리 채연 학생이 물리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물리 개념 인강을 듣고 있는데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대한 인강을 꼭 들어야 합니까? 박종호 선생님 수업을 꼭 들어야 합니까? 저는 수능 특강할 때도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냐면 내가 만약에 개념이 약한 친구다 그러면 꼼꼼하게 수능 특강에 있는 개념 강의를 보시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발췌해서 해설 강의를 보세요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개념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이제 문제풀이를 병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직접 문제를 푸신 다음에 문제풀이는 내가 골라서 틀린 문제라든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문항들만 발췌해서 보시는 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김홍성 친구가 EBS 사이트를 잘 이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럼요. 문항코드를 문항 잘 활용하라고. 맞습니다. 문항코드를 잘 활용하면 시간을 굉장히 네.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유, 우리 채연 학생 또 인사까지.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우리 채연 학생 적극적으로 네. 피력을 하네요. 우리 조영구 학생 질문은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유전 파트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아마 생명과학 원을 선택한 친구들 대부분의 고민이 유전일 겁니다. 유전, 예, 어렵다고. 네, 확률 계산이라든지 짧은 시간에 풀 수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문제 정도는 소문제 중에서 15문제 정도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데 한 5문제 정도가 대부분 유전 가계도 해석인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시간만 오래 주면 다 풀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유전은요 학생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하시고 연습하시고 또 연계교재인 수능특강 또 수능 완성에 여러분이 틀렸던 문제들을 수능 직전까지 제가 이따가 우리 시기별 학습법도 안내해 드리겠지만 정말 끝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너무 단기에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긴 호흡으로 선생님의 강의라든지 또는 문제풀이 역시 기출문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탐구 과목 선택 요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 아마 탐구에 대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두 과목 아마 선택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여전히 좀 내가 지금 이 선택이 최적의 조합인가? 라는 고민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을 있어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있어요. 선생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했을 때 능률이 굉장히 오른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해요. 네. 여선생님 옛날에 학창시절에 어떠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쵸? 지금 저도 그렇고 또 지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고3이지만 자율학습하는 모습을 보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연계 친구들이니까 수학을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대부분 자율학습 시간에 가장 먼저 책상에 올리는 책이 수학 문제집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과학탐구 중에서도 두 과목 중에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좋아하는 과목을 했을 때 능률이 오를 수 있고 집중력이 높아질 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좋아하는 과목 중요하네요. 예.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네. 수학을 잘하면 물리를 선택하자. 이거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아... 맞는 말입니다. 수학과 물리의 상관관계.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수학을 제가 좀 선생님 완성이 안 돼 있는데 네. 물리를 하면은 안 되나요? 이런 반문을 할 거예요. 난 물리를 좋아하는데 수학을 못해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출제되는 물리 문제가 계산형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계산형 문제가 20문항 중에서 3문항 내지 4문항 내기 출제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학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물리 과목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네.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도 좋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네. 역으로 한번 드릴게요. 네, 네, 네. 여한준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제가 많아요. 생명과학 쪽에. 예. 생물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기를 잘하면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선생님, 네. 학교에서 암기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좀 꼼꼼한 친구들이에요. 네. 필기도 되게 열심히 따라하고요.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잘 선생님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실하고 꼼꼼한 친구들, 또 암기를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 유리한 과목이 생명과학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생명과학이 예전에 뭐 생물 시절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정말 암기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생명과학도 역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가계도 문제 같은 것들을 좀 짧은 시간에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기만 가지고 생명과학이 유리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네네. 암기를 기본적으로 성실한 친구들에게 유리한 과목이 생명과학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은 할 수 있겠네요. 여한준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좀 30초 이내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살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한 학교와 학과에 유리한 과목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간호계열이라든지 보건계열 쪽의 친구들은 생명과학을 대학 진학 후에도 또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왕이면 또 배울 거 고등학교 때 배운 다음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문과인 아이들 중에서 간호학과 간 친구들은 생명과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학 가서 다시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공부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전공적합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일치를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그 네. 생각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물리를 선택을 안 하고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공대를. 근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공대를 가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입학하기 전에 물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네. 그런 아이러니한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가 되겠지만 가능하면 내가 공부하려는 학과와 그 전공에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선택의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자. 그 다음에 가능하면 내가 지원하는 학교 학과와 관련된 그런 참고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예.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라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물리 쪽에서는 아 글쎄요, 이 응시 인원 얘기가 우리 나오면 친구들도 굉장히 고민이 굉장히 좀 약간 좀 예, 화가 나기도 하고요. 물리 쪽 예. 선택한 친구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만 드릴게요. 자, 물리2 학생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기죽지 마세요. 인원수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물리2, 물리1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이 될 겁니다. 물론 다른 과목 공부하시는 분들도 네. 훌륭한 과학자가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물리 기죽지 마세요. 화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목이고 또 내가 가려고 하는 과가 그쪽이라면 뭐 주저 없이 선택을 하라. 그런데 이제 관심 어느 쪽에 관심도 크지 않고 또 그냥 아직 선택을 못하고 지금 주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라면 원 중에 좀 선택자가 많은 과목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예, 무시 예, 못하는 예.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그 성적 성공 사례가 몇 학생들이 있어서 네네네. 제가 먼저 성공 사례를 벌써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자 공부법 특강 미라클 두 명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입니다. A군이라고 선생님이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한 5등급 정도로 나왔던 성적이 굉장히 좀 저조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했던 성적이었는데 6월 평가원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저한테 굉장히 고민 상담을 많이 했던 친구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9월 평가원에 가서 성적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등급 정도의 성적을 얻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영역에서 얻은 성적도 1, 2등급 정도 마지막 수능에서 급상승 성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영역에서는 1, 2등급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친구는 결국 의학 계열로 진학을 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한의대에 진학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6월 달까지는 성적이 안 오르다가 마지막에 성적이 올랐던 비법이 뭐였냐? 그 팁을 드리게 되면 자 개념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개념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좀 지연됐던 거고 6월 평가원 때 성적이 안 나와서 불안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응축이 돼서 마지막에 성적 향상이라는 선물로 보답을 받았던 학생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념, 개념 무시 못합니다. 개념에 충실한 공부를 하신다면 중간에 우여곡절이 좀 있다 할지라도 성적 향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개념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학생입니다. B학생인데 이 친구는 공학계열을 진학하고 싶었던 학생이었어요. 3월달, 6월달, 9월달까지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해했던 이 친구가 공부를 시작했던 시점은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정작 언제 올랐냐? 한 10개월 정도 공부를 한 10월 학력평가에서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때 오른 성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S고등학교, 강남의 S고등학교에서 전교 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적이었어요. 응축되어 있던 이 친구의 내실이 있었던 실력들이 결국은
9월 넘어서 10월에 폭발을 했던 거죠. 마지막에 자신감이 어느 정도였냐면 수능에서 전교 1등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신에서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수능에서는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화공으로 진행하기는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S대 화공과를 진행을 했는데 이 친구의 공부 비법을 살펴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적이 급상승할 수 있었니? 마지막에 급상승하긴 했지만 한 문제를 놓고서 나중에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했대요. 유사한 문제들도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봄으로써 생각하는 논리성, 생각하는 힘을 굉장히 길렀다라고 저한테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립니다. 자, 두 학생의 예를 봤지만 이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죠. 개념에 충실한 강의를 한다는 것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지금 수능에서 물리의 출제 경향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아, 내가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문제를 풀이를 들어갔을 때에도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수능에서 만점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한정 선생님의 성공 학생 성공 사례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는요, 시기별 과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성공한 학생의 한번 과탐 학습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는요. 작년 제 온라인 제자였고요.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전땡현 학생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중간고사 지금 아마 본 이후일 거예요. 지금 방송 시점이 5월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또 있잖아요. 이 친구의 얘기는 뭐였냐면 고3 수업 대부분 수능특강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특강으로 내신도 나오니 수업 시간에 수능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져달라 이런 주문을 우리 후배들 또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따로 수능 공부 따로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 시간 가지고 또 수능만 준비하는 뭐 지금 혹시 또 N수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최대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달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5월 초와 6월 모의평가 전 이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특강을 이 시점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여러분들이 좀 함께 수능 특강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 친구는 이 시기에 기출문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출문제를 언제 풀까요, 선생님? 이란 질문도 겨울방학 때부터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기출문제 너무 빨리 풀 필요 없어요. 적어도 생명과학 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친구처럼 수능 특강과 3개년 기출문제를 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출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6월 모의평가 끝나면 계속 기출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작, 출발점이 한 이 정도가 되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6월 모의평가 후에 여름방학 기간이죠. 이때는 두 번째 연기 규제인 수능 완성이 나와요. 당연히 수능 완성 여러분이 구입하셔서 열심히 문제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기 규제가 두 권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 중에 여러분이 헷갈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은 문제들, 틀렸던 문제들을 이 친구는 오려서 봉투에다가 집어넣었답니다.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풀어보고 또 집어넣었다가 또 풀어보고 반복해서 풀면서 정말 나의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될 정도로 그렇게 연기 교재를 곱씹어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친구가 한 가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약점 단원을 공략해봐라 라는 건데요. EBS에 그 단원을 공략할 수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바로 약점 체크 집중 공략. 이 친구는 생명과학 1과 2를 선택했는데 생명과학 1하면 뭐예요? 유전이죠. 유전만 집중적으로 한번 여름방학 동안에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져보자 라는 것이 바로 시기별 여름방학 학습 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9월 모평 이후 수능 전까지. 자, 여기도 중요한 팁이 있어요. 여러분, 수능 완성 교재 뒤에 보시면요. 6회분의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풀고 싶은 마음에 수능 완성 뒤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까지 다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풀어보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이후에 출간될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EBS 교재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전 모의고사 교재인데요. 이 6회분과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회차에 실전 모의고사 분량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9월 모의평가 수능 이전까지 매주 한 회차씩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수능 시간 30분이 아니라 25분. 왜요? 요즘의 수능은 시간 싸움이죠.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푸는 연습을 해두셔야 수능이라고 하는 큰 시험에 여러분들이 떨지 않고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2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춰서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학생의 중요한 팁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 차례의 올해 모의고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3월 학평부터 시작해서 10월 학평까지. 당연히 6, 9 모평은 더 중요하고요. 이 여섯 번의 시험을 통해 보았던 여러분들의 틀린 문제, 약점 문제들을 다시 한번 봉투에 넣어놨다가 또 풀어보고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를 봉투에 넣어서 수능 시험장에 가져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절히 활용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시기별 과탐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요한준 선생님, 그 우리가 네. 이 공부하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 맥을 몇 가지만 학생들한테 좀 팁을 좀 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기본 개념에 충실하자라는 건데요.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교재가 좋은 교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과서를 아직 가지고 계시나요? 네, 저는요 수능 특강 교재로 충분히 공부해서 이제 수능 특강은 내가 볼 만큼 봤다 라고 이제 개념은 내가 완벽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교과서를 정독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가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줄글로 되어 있는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문맥과 문맥 사이에 이어지는 부분도 알 수 있고요. 훨씬 더 여러분들의 그 개념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 교과서. 학생들이 네, 교과서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작년에 우리 물리원에서 6번 문제가 수능에서 정지에너지란 단어를 몰라서 3점짜리 문항을 틀린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었고요. 교과서에도 수록된 내용이었었는데 결국은 여한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를 정독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연계교재, 네. EBS 연계교재를 정독을 한 경우에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는 학생이라면 맞출 수 있었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물리 같은 경우는 더욱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독 연계교재라든가 교과서를 정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선생님 두 번째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게 사실은 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탐구 중에서 물리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아마 2등급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이나 앞으로 나올 수능 완성 같은 경우도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놓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요거를 힘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에너지로 풀 수도 있습니다. 물리는 풀이법이 다양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논리력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공부법 특강 미라클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소개가 끝났습니다. 자, 좀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공부해 보시면서 오늘 선생님들이 안내해 준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서 또 여러분들만의 공부법을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아 이렇게 미라클 공부법을 통해서 정수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또 여한정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좋은 꿀팁들 받으셔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 잘하셔서 올해 수능에서 여러분들 꼭 물리 만점, 생명과학 만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정 선생님 뭐 예,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고3 담임을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미련이 남지 않도록 후회 남지 않는 그러한 1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후회스럽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아마 여러분이 당도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친구들 과학탐구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모두 다 만점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수능 만점을 받기 기원하면서 우리 화이팅 하면서 오늘 끝내도록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안녕. 고생했습니다.